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저 오늘 커버 메이크업 합니다. 근데 제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오늘 그냥 직접 뮤즈님 메이크업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네, 제가 직접 받아보려고 해요. 왜 그 많은 분들 중에 류즈님을 택했냐면 머리 스타일이 그나마 제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류즈님이 이 머리를 해주셔가지고 비슷한 머리를 해주셔서 네, 제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따라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어머, 장난 아니야. 어머나, 어머나. 대박. 아, 거기 두 개. 기초체크.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뭐예요? 프라이. 메이크업을 보통 다들 셀프로 커버를 하긴 하는데 저는 직접 받아보고 싶어서. 유진님이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내가 아 그래서 그래서 그분으로 좀 저희 같은 찾았는데 원장님이 다 인스타에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두들겨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마사지 하는 느낌. 네. 여기다 지금 몰라? 리듬 타시는 거 아니죠? 제 얼굴에다가 지금 컨실러인가요? 네. 커버할 때가 좀 많죠. 없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솔직한 편을 하셨나? 없다고는 말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와, 되게 많이 두들기시네요. 그렇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 같아요. 컨실러는 더샘 게 좋은 아 지금 이거 더샘 건가요? 더샘 게 좋대요 여러분. 이게 좋답니다. 컨실러도 되게 다양해요. 0.5, 0.7호, 7호 막 이렇게 나와요. 다양해서 죄송합니다. 다크서클 커버할 때 좋은 컨실러 하나 추천해 주시면 돼요. 제가 심하거든요. 일본 거라고요? 안 되겠다. 안돼 국내 거예요? 없어요? 슬프다. 거야? 지금은 단종된 거긴 한데 스킨푸드 거 옛날에. 아, 그 연어. 네. 어, 그거 대용량이잖아요. 그거 네. 진짜 좋았는데. 와, 이제 완전 조그만 브러쉬로 또 세밀하게 커버를 해주고 계시네. 집에 혼자서 했으면 저 벌써 아이섀도 했어요. 이제 파우더고요. 블러셔요? 블러셔를 파우더 바르기 전에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더 밀착되고 아. 컬러가 더 달라요. 어, 롬앤이다. 롬앤 컬러 너무 예뻐요. 처음에 촬영한 것도 예쁘던데? 맞아요. 립이랑 블러셔랑 색깔 너무 예쁘다. 쉐딩인가요? 쉐딩이 왜 이렇게 커요? 제 이거 보여드려도 돼요? 제 스타일. 어, 쉐딩 진짜 그거 어디 거예요? 네, 세포라. 아. 세포라. 이지 되지 않아요? 정말 저 진짜 많대. 혹시 제가 얼굴 면적이 넓어서 오래 걸리는 거죠? 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코멘트. 어, 그거 너무 빨리 지 아, 블러셔, 블러셔. 다시 뽑을게요. 어? 잠시만. 아플 것 같아요. 아니, 안 아파요. 생각 아, 아플라나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안 된 거. 상자여가지고 맞아요. 아, 뽑아주세요. 저 뿌리가 깊으시네요. 두꺼워요. 뭔가 탈모는 안 오겠네요. 다행이다. 정신력이 팔렸다. 아, 이걸로 눈썹 그리시나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죠. 어, 근데 눈썹 진짜 너무 예쁘게 잘 그려진 거 아니에요? 어, 어떡해. 저
좀 이따 갈 때 눈썹 뭘로 그리셨는지 다 알아갈래요. 나 안 나오는 거지. 어? 단종된 거. 어, 슬퍼. 어디 건데요? 잠시. 어, 좋은 거에 단종시켜. 그러게요. 저희 지금 얘기 나온 거 다 단종된 거예요. 아이팬. 응. 이제 눈화장. 네. 화요일 진짜 잘 받으시네. 아, 화요일 잘 받아야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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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 이거 프라이머 진짜. 이건 단종 안 돼. 어, 다행이다. 노라메르 씨. 어? 어반디케이. 이거 좋은가요? 이거 많이 쓰세요? 현장에서. 저는 이거 항상 써요. 어반디케이 써보셨어요? 너무 강해서 같아요. 그거는 정말 뭐 콘서트나 아. 약간 진짜 오래 지속력이 있어요. 뭔가 확 고정되어 있어요. 땀나거나 이건 그냥 데일리로 쓰기 좋은데. 저 영업당했어요. 와, 팔레트 이쁘다. 이거는 라인크라인. 와, 너무 이뻐요. 라인크라인? 세포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미국에 산 거예요. 너무 예뻐. 와, 진짜 예쁘네요. 데일리 한 거는 선호하지 않나요? 그럼 이번에 뉴진 메이크업이요. 원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사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싶어요? 제가 시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따라서 아이섀도우 올라가는 느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브러쉬가 좋은 거예요? 두 개 다 아닐까요? 응, 미쳤어. 정리? 정리? 어. 갈 곳 이랬다. 동공지진. 동공지진. 포인트 샤도우 무슨 색이에요? 포인트 이제 라인 잡아주고 라인을 가이드로 잡아주는 거. 우와. 어, 아이라인 팔레트 너무 귀여워. 귀엽죠? 귀여워요. 어, 귀엽다. 다들 내려서 지금 진짜요. 데일리 메이크업 그쵸. 이제 개인 수강 메이크업 반쪽만 수정해가면서 어? 저 뒤에 있네. 다 있지 않아요? 공통점 찾았다. 이거 다 했어. 이거 예쁘게 색깔이 잘 나와가지고 비교스타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좋아했어요. 어떤 걸로 그리세요? 펜치 왜요? 양호빈. 양호빈인데. 저만 알고 있을게요. 오, 팬티 뷰티다. 발음 잘하셔야 돼. 어. 19인 뷰티들 벌써. 팬티. 팬티 뷰티다. 어, 이거 쓰셨구나. 눈 앞머리에만 쓰신 거예요? 어, 앞머리. 이거 하고 팔을. 올리카, 올리카. 이거 진짜 예쁜데. 흐트러진 셔틀콕 아이라이너. 글리터 라이너. 애용하시는구나. 저도 생각해보니까 글리터 라이너 다 이렇게 챙겨먹은 것 같아요. 저 화장품도 진짜 바꿨어야 돼. 한번 언더에 마스카라 어떤 거 쓰세요? 토니몰 거. 얇은 거. 이거 단종됐어요. 아,
진짜 단종 몇 개 나왔죠? 오늘 단종템. 아 이거 아,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진짜 이건 진짜 제가 잘 쓰던 건데. 근데 요즘 언더래쉬용 마스카라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얇은 게 많이 없어요? 있긴 한데 이게 손에 익으셔. 가을에 샀던 것 같은데? 낙엽이 대구르르. 가을이야. 9월 1일. 아니, 이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지어. 솔솔 말린 솔빵 한 마리. 아, 맞아. 베스킨라빈스 이름. 그런 느낌을 지는. 나는 딱 정해졌는데. 치즈집을 아, 언제 딱 추천하세요? 왜냐면 그 색깔 두 개의 조합이 제일 좋거든요. 아, 색 조합? 와, 색 조합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먹 드시는 분. 아니, 그거 보면 행복해 되는데. 이거 활용 경쟁이 와, 어떡해, 너무 예뻐. 웬일이야. 이거 제가 가져갈래요? 이거 뭐예요? 우리 거예요? 성민 씨가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성민 씨가 선물해 드렸대요. 와, 대박. 진짜 아, 성민 씨도 화장품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진짜 예쁘다. 영롱영롱. 오, 등 마스카라. 발광도 잘 나가네. 발광? 발색. 아, 발색. 발광. 발광도 신선한 느낌이긴 하다. 발광? 맞지 않을까요? 발광 미친. 발광. 그쵸? 와, 장난 아니다. 와. 어, 저 이거 직구 하겠습니다. 어떤 거야? 팔레트. 팔레트야? 응. 어, 하나 아직? 그러게요. 어, 없애기. 어, 다 없애주세요, 선생님. 클렌징 할 때 막 여기 까맣게 묻어나오잖아요. 제 특징이에요. 여기서 이제 씻고 나면 막 수정물이 나온다며. 하이라이트예요. 이거는 진짜 대체할 만한 거예요. 어, 이거 이름도 바랬어. 되게 좋아하시는 제품. 아. 어, 저 색깔 맞춰볼게요. 어. 코랄, 어, 저거. 맞아요. 코랄. 그래, 딱 보니까 코랄이에요. 그때도 이 컬러 쓰신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끝났어요? 네. 대박. 저 메이크업 제품 어떤 거 쓰신 거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얘 실제로 보시면 눈이 진짜 더 반짝반짝거리는데 이게 너무 안 담겨요, 카메라에. 진짜 반짝이는데. 진짜 꼼꼼하게 메이크업 잘 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오셔도 돼요? 네, 좋아. 좋아. 헤어바로 갈 거예요. 바로 옆이에요. 옆가르마, 약간 옆가르마. 아, 그래요? 네. 에어컨 끄면 좋지. 그 스프레이 먼저 하시고 찝으시는 거야. 이게 그래야 우와, 대박. 그 스프레이 안 하면은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나오고. 아, 진짜요? 네. 저 이런 머리 처음 해봐요. 꼼꼼하게 헤어도 잘해주시고 메이크업도 잘해주셔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크로플 먹고 싶다.